안녕하세요, 안경사 제이입니다. 오늘은 다초점 안경 렌즈 이용해서 요 무태 안경 만드는 영상입니다. 다초점 렌즈는 대부분 무태 안경을 권하지는 않습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고, 하지만 이분께서 굉장히 가벼운 안경테를 원하셨고 더 가볍게 쓴다고 렌즈 사이즈가 작은 걸 원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무태로 했고, 지금 이 무태는 실루엣 무태라고 하는 이렇게 빠킹을 이용해 가지고 조립하는 이런 무태입니다. 그래서 렌즈 두께도 조립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. 렌즈 도수가 굉장히 높잖아요. 그리고 이분은 PD가 좀 작습니다. 그러면 귓부분이 더 두껍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안경 렌즈는 어쩔 수 없이 1.74 렌즈를 권해드렸고요. 만약에 이분께서 이렇게 도수가 높지 않고 굉장히 낮았다, 만약에 근시가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낮았으면 안 깨지는 렌즈도 있는데 그런 걸 권해드렸을 건데, 그런 걸로 만약에 이 도수가 나와도 이렇게 실루엣 무태는 조립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도수가 높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압축 많이 된 렌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안경 렌즈 이용해서 무태 만드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경 전문 채널 안경사 제이.